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와이프가 어제 부대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실수로 에디팅을 하다가 다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원본이 있긴 한데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감자를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원래 부대찌개에 감자 안 들어가죠. 근데 한 번을 감자를 넣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와이프가 손이 커갖고 찜통을 이만한 거에다가 You're making fun of how much I make. 그래서 아마 한동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I want leftover. I like it. It's okay. I saw a bluebird go into the farthest birdhouse. I hope it's making a nest. The only thing that would make it better is if goldfinch has moved into the other one. I'd be super duper happy.오늘 유튜브에서 강호동하고 남창희, 개그맨 남창희하고 무슨 어떤 프로가 있었는데 존리라는 주식하는 분이 나와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았습니다. 뭐, 네, 그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본인은 돈이 없어 보인다고, 돈이 없어 보이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남들이 보게끔 한다. 그러면서 장점이 남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었다고 뭐 그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Tree frog. Sorry, I was excited. It's the same one from before. Sorry. 근데 그거를 보고서 막 근데 그 남창이라는 그 개그맨도 막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뭐돈 쓰지 말고 뭐다다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말을 그걸 딱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미국 분인데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분이 그 존니라는 그분하고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뭐랄까 그분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둘다두분다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이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분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단타 치는 그런 매일매일 주식 들여다보고 막 화면 막몇개 왔다 해서 막 하는 그런 이제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진짜 없어 보여요. 그냥 보기에도
그냥 없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써요. 어느 정도냐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자동차 딜러가 있는데 자동차 이제 여기 이제 미국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에서 막 주말 때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고 그러면은 무슨 바베큐 같은 것도 이제 막 해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고요. 이제 뭐 이제 결론은 이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사를 뭐 DJ도 막 있을 때도 있고 막 음악도 막 시끄럽게 틀어놓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바베큐라는 게 무슨 뭐 고기를 거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핫도그 뭐 정도 거주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햄버거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핫도그예요. 핫도그랑 이제 우아로 이제 물 조그만 거 하나씩 주고 뭐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름이 되면 거의 매주 하거든요. 그거를 그 행사를 이분은 항상 거기서 밥을 해결합니다. 근데 본인만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분 가족들까지 다 가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그 딜러에서 알 텐데 얼굴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누가 왔나 내다보고 있는 그런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다 가다 볼 거 아니에요. 항상 볼, 눈에 뜰 텐데 그 사람이. 이분은 돈을 진짜 안 씁니다. 진짜 굉장히 안 쓰는 분이에요. 누가 쓰냐면 돈을 그분의 어머니가 돈을 써요. 뭐든지 다. 참 그 존니라는 분하고 굉장히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는 거는 다 투자를 하겠죠. 모든 돈을 어떤 데 이제 주식하는 데다. 사실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있는데 또한 다른 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분은 또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스탁 브로커예요. 흔히 이제 말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막 20만 불 훨씬 넘죠. 그리고 막 보너스도 막 엄청 많고 라이프가 완전 틀려요.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엄청 싼 차, 저렴한 차를 오랫동안 몰고 다니고 허술한 그런 스타일로 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분은 스탁브로커 하시는 분은 벤츠 타고 다니고요. 엄청 비싼 양복 입고 다니고 그리고 집도 엄청 좋은 집에 삽니다. 이분은 항상 옆에다가 책을 꼭 이제 갖고 다녔어요. 뭐냐면 이제 책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지식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분이 그걸 왜 갖고 다니냐면 이분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한 게 맨하탄에서 이제 맨하탄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이제 밥을 사는 거죠. 이제 이분 돈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게 회사 돈, 회사 카드를 갖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와인들이 보통 접대를 하면 1000불이 넘는 와인이에요. 1500불 정도 하는 그런 와인들. 저는 그게 어떻게 맛이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 전에 어떤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근데 이분은 돈을 막 쓰죠. 막 무진장 막 쓰는 스타일. 두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완전 다른 면을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면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첫 번째는 글쎄요. 물론 이제 두 번째가 더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이분은 이제 소비가 또 많은 분이고 계속 소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쓰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 다른 얘기는 뭐 안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만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처지가 양쪽은 다 안 되는 처지죠. 근데 첫 번째 경우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돈을 뭐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를 생각을 하고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안 누리고 산다는 거는 좀 글쎄 뭐 지금 뭐 한국도 막 스탑 열풍이고 뭐 엄청 크다고 얘기 듣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강호동이 나온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 두 분에 대한 생각이 났네요. 비교가 되면서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스타학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게임. 근데 이제 비즈니스를 보통 생각을 하면 비즈니스는 내가 어떤 무슨 강가가 됐던 어떤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같은 그런 느낌. 몫이 좋은 데를 찾아서 맞는 미끼를 넣어서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런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전부 다 같이 앉아서 포커를 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돈이 많이 있어요.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잃을 확률이 높죠. 원래 뭐 누가 타짜가 있지 않는 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오래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확률은 엄청 작은 거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 많이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시 또 돈을 따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저는 좀 주식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다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서 하죠. 대부분은. Do you want more? Mm-hmm. 저는 워낙에 주식도 잘 모르고 뭐 제가 전공은 그쪽으로 했지만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뭐 그런 데 관련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긴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좀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뭐 두 번째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분처럼 못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 you. Welcome.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